어서 오세요, 여러분. 아린네 부엌이에요. 오빠 지인 집에 가서 모과 하나 따왔습니다. 요 모과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. 너무 익어가지고 쓸모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 예쁘게 잘 익은 모과 하나 따가지고 모과 청 만듭니다. 씨 잘 벗겨가지고요. 예쁘게 한번 썰어볼게요. 씨 잘 빼보니까 472g이더라고요. 그러면 설탕도 472g. 에잉? 2g 오버됐네. 모과는 갈변이 잘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탕을 담아놓고 위에서 채칼로 합니다. 칼로 썰어도 되는데 팔도 아플 뿐더러 빨리 좀 설탕을 묻혀가지고 하려고요.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넣기도 편하고 갈변도 맞고 아주 좋아요. 설탕 위에까지 다 뿌리고 나서 뚜껑 덮고 3일 정도 실온에뒀다가 밑에 가라앉은 설탕 없는지 체크 다 하고 나서 다 녹았으면 냉장고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일주일 있다 먹을게요. 감기는 모과차에게 맡기고 아린아빠 근육은 헬스장 관장님께 맡깁니다. 아린아빠 무게 좀 많이 늘렸어요. 사람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.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. 아린아빠가 3개월에 한 번씩 피 뽑고 혈압 재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는 날,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. 아린아빠가 당뇨가 좀 있거든요.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오늘 어떤지 좀 알아보는 오는 날이에요. 혹시 지금 보이세요? 저기 아린아버지 이거 엉덩이 웃고 있는 거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았거든요. 너무 잘했다고. 당화혈색소, 공복혈당 모두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정말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. 약이 개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약도 좀 줄였어요. 놀라운 변화입니다. 놀라운 성과예요. 사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안 했던 것도 있거든요.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건 안 할 이유가 없어. 이미 경험한 거 이건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앞으로 쭉 갈 겁니다.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, 우리 엄마의 강원도 고냉집의 주 김장김치가 와있네. 이렇게 김장김치 보면 어떻게 됩니까? 고기를 삶아야지요. 수육 바로 들어갑니다잉. 삼겹살, 목살, 돼지고기 앞다리살, 뒷다리살, 항정살 모든 살이 다 됩니다, 수육으로. 근데 저희는 기름기가 조금 덜한 앞다리살로 준비를 했고요. 이게 물 같은 거 넣을 때 어느 정도 넣고 끓여야 되나 고민할 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고기에다 직접 양념을 좀 하고 그냥 무수분, 거의 수분이 없는 걸로 쪄내듯이 끓여내면은 이것도 맛 괜찮더라고요. 만들기 쉬우니까 만들어 보세요. 간, 마늘, 된장, 맛술, 그리고 콜라 살짝 넣고 걸쭉하게 양념 만든 다음에 고기를 좀 재워놔요. 그리고 양파, 사과, 대파 물 한 반컵 정도 넣고 팔팔팔 끓이면 됩니다. 많이 두툼해가지고 중약불로 한 55분 정도 삶았어요. 요거 보세요. 물기 엄청 많죠? 제 입맛에는 많이 뻑뻑하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. 요 김장김치에다 싸먹으니까 그냥 어우 또 먹고 싶다. 다음날 해장국도 사와가지고 촤악 먹어줬습니다. 아주 좋아요.
이제 저녁부터 또 식단 들어가야지요. 열심히 하는 모습, 변화된 모습 보여드릴게요. 파이팅!